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저에겐 병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둘 다 피로회복 관련된. 어떻게 보면 내가 살짝 거기에 그런 거에 내가 중독된 게 아닌가. 와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채연 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감은 했고 언니 오늘 청라 온다 그래가지고 사이판 댁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지? 야, 여기 넓다 되게. 엄청 넓지? 야, 안녕. 언니 온다고 불 안 꺼. 인플루언서의 남편 쉽지 않다. 가자 가자. 뭐야? 왠지 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아니 플레이스는 그냥 드시고요. 아, 뭐야 소금빵 더 커졌어. 전 못 먹어요. 위에 올라가는 게 뭐예요? 설탕. 오. 설탕 가지고 너무 신기해. 아니 이런 비주얼 처음 봤어. 자주 오나 봐요. 아, 이제 종종 오셨어가지고. 자주 오는 건 아니야. 저만 할 때만 다이어트 하더라고. 아니, 여름이 다가오잖아. 이거 넣을 거야. 이 커피 맛있어. 이거 삼끼 먹을 시간인데. 여기다가. 저 근데 커피에다 타먹네. 푸샤츄. 푸샤츄 뭐야? 안 섞여. 맛있어. 초콜릿이랑 종아리랑 달라. 이렇게 해장이 됐어. 돌아봐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고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지금 체육관 가는 길인데요. 제가 어제 운동을 쉬었잖아요. 한번 이렇게 휴식에 대해서 좀 된통 혼나고 또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하니까 아예 살짝 운동하는 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망설여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모르겠어요. 나 쫄보가 됐어. 또 운동하고 아플까봐. 근데 확실히 어제 제가 운동을 쉬었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딱 유산소 할 때, 저 오늘 새벽 웨이트도 갔다 왔는데 새벽 웨이트 유산소 할 때 다리가 진짜 천근만근이에요 제가. 근데 오늘 유산소 타는데 약간 다리가 월요일 다리인 거야. 아, 확실히 휴식을 하니까 금요일인데도 컨디션이 괜찮구나 싶다가도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역도 하잖아요. 역도 하면 또 막 안 좋아질까봐 무서운 거예요.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또 행스네치인데 스네치가 워낙 어려운 동작이기도 하고 제가 행 동작을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무서워요. 내일 일어났을 때 또 컨디션이 안 좋을까봐 무섭습니다.
근데 뭐 크로스핏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잘 운동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저도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운동하러 왔고 저희 박스 앞에 벚꽃이 진짜 예쁘게 폈어요. 아직 인천은 벚꽃이 만개를 안 했는데 여기만 만개를 했어. 벚꽃 보면서 마음 좀 가라앉히고 와드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만큼 진심이라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떨려하고 그러냐고 진짜. 아휴 진짜 모르겠다. 가볼게요. AI 주차 모드로. 너무 예쁜 거지. 포클팩 있어요? 머리 고추즙이랑 유산균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토요일 텐션치고 되게 괜찮지 않아요? 항상 그 역도 하고 나서 엄청 뚝가 맞은 채로 막 이러고 일어났는데 이번 주에 진짜 금방에 탈탈 털렸어요. 어제 스냅킷 컨디션이 좀 나쁘지 않아. 그래서 좀 설레요. 아니야 근데 기대는 하면 안 돼. 기대하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기대하진 않겠어요. 근데 기대는 되지 않지만 몸이 괜찮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쉴 필요가 있나 봐. 되게 괜찮네. 어제도
진짜 박스 점프 하는데 24인치면 높거든요? 평소 하던 것보다? 너무 잘 뛰어지는 거야. 좋은데? 진짜 2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인가 봐. 저 오늘도 PT 있거든요? 은바디 제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멈출 줄 모르는. 멈출 줄 모르고 몸무게가 올라. 왜 그럴까? 치팅인가 건나? 치팅 많이 먹지 않았어요. 기계가 잘못했어. 먹고 바로 자서. 몇 시, 몇 시, 몇 시? 9시. 1시 반. 4시 반. 그 다음에 한. 9시 전에? 9시 전에? 그게 몇 시에요? 11시. 내가 봤을 때 휴일 때보다 안 할까? 식단 안 할 때보다 더 이런 내말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아. 다음 주 운동량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다음 주에도 만약에 이게 고공행진을 한다 그러면 문제인 거 그럼 진짜 문제인 거야. 그거는 아, 나 병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빠졌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왜냐면 배가 그대로야. 아유 진짜. 다음 주가 좋겠다. 아직. 와 잠깐만. 웃겨요 지금? 잘. 아 진짜. 이제 안 터지는데? 안 터지는 거 보여주려고 한 건데? 에이씨. 여러분, 또 터졌네요. 제 속도 터졌고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살이 찌는 거야? 진짜 졸겠네. 언제까지 찔 건데? 뭐, 살, 뭐, 원래 찌는 거 뭐 괜찮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찌니까 이게 빡치는 거야. 왜 뭐 영문을 모르겠네. 근데 아직 뭐 쌤 말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다이어트는 참고 견디는 그 싸움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뭐 어쩌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건 될 때까지 해야지. 오늘도 다시어트 정식 차려왔고 이거는 영희통에다가 오나오 만들면 좋아요. 그래서 쌤이 영양제, 제 몸이 워낙 그런 컨디셔닝이랑 엄청 직결되어 있는 몸이다 보니까 영양제를 몇 개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사서 먹어보려고요. 주문하면 다음 주에 올 것 같아요. 오면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컨디션 관리를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그때 효율이 좀 다른 것 같아. 훨씬 좋아. 호흡도 좀 연습했다고 무게 드는 것도 훨씬 잘 들리고 식단이랑 다이어트 말고 운동만 하고 살고 싶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운동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걸까? 그래도 되지. 그래도 되는데 내가 좀 예쁜 몸을 만들겠다고 내가 정한 거니까 내가 선택한 거니까 책임을 져야지. 쌤이 무슨 풋요가? 그거 해보라고 추천해 주셨거든요? 풋요가. 아무튼 쌤이 운동하기 전후로 고관절 스트레칭이랑 풋요가랑 코어 운동 해주라고 그랬거든요? 코펜하겐 플랭크? 그것도 이번 주에 숙제로 해보려고요. 하지만 지금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지? 혹시 저 같은 사람 있으면 저를 보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우리 같은 몸도 된다는 걸 내가 해보이겠어. 오늘도 물 많이 마실 거고 열심히 움직일 거야. 파이팅! 파이팅. 어깨도 작아. 이런 데가 작아. 팔 터지는 거 아니야? 나무가 진짜 작거든요? 부천은 확실히 나무도 크고 벚꽃도 다 만개했어. 야 여기 벚꽃 왜 이렇게 예뻐? 여기 벚꽃 진짜 근데 진짜 네 말대로 7080 진짜 시강이다. 그녀는 오늘도 전자레인지에 닭가슴살을 돌린다. 무슨 닭가슴살일까? 와! 바르다? 뭐라고? 김치? 네. 나 김치볶음밥도 준비했잖아. 딱이네. 와, 크런치가 왔어요. 바르다. 그마저도 너랑 먹으니까 맛있어? 맛있어? 알겠어. 근데 너도 수면 시간 되게 부족하고 체력적으로 소비도 많고 근데 그 와중에 운동도 하고 이 어쨌든 이것도 계속 서서 일하는 거고 하잖아. 근데 너도 붓기 같은 거 안 심해? 야, 나 5월에 그냥 퉁퉁 인간이야 그냥. 아, 잘 안 붙는 체질인데 5월은 가정의 달 때문에 더 바빠서 잠 못 자는 거야? 야, 우리 이제 나이 먹으면 훅 간다. 근데 난 운동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걸 포기를 못 해서 그냥 그걸 감수하고 살았는데 뭔가 이번에 좀 많이 깨달았어. 밥 먹고 비타민도 먹어. 뭐야? 감동이야. 비타민 먹어? 비타민? 야! 나 혼난다. 영양제 챙겨 먹어야 된다고? 너 무서워. 혼났다. 안 돼. 영양제도 먹어야 돼. 밥도 잘 챙겨 먹고. 네. 싱크로? 파이팅! 아침에 김 꺼내가는 거.
영양제 시킨 게 왔습니다. 영양제를 세 가지를 시켰어요. 쌤이 세 가지 추천해 준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샀고 제가 원래부터 먹어보고 싶었던 영양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저에겐 병이 있어요. 이게 20대 여성에게 되게 흔한 질병이라고 하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되게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인 이런 거 없고 대부분 외국에서는 좀 과체중 여성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저는 과체중까지는 아닌데도 이거를 겪은 지 지금 벌써 한 5년,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랜 시간 고생을 하고 있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약 먹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따로 치료 방법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약값도 드럽게 비싸거든. 보험도 안 되고 초음파도 씨. 근데 아무튼 어쨌든 뭐 자궁도 건강해야 되니까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거 이노시톨이 그 병에 좋다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비싸가지고 제가 되게 망설였어요. 근데 이번에 다이어트 할 때 건강도 좀 더 잘 챙겨보자 해서 큰 맘 먹고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노시톨은 살짝 부원료고 크롬이 주 원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크롬이 또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성분이래요. 완전 다이어트 이거 식단 관리할 때 직접적이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파우더 타입이라고 하대? 이거는 아침에 식후에 먹으라 그랬고 두 개가 이제 쌤이 추천해준 건데 얘가 코큐텐이고 얘가 로디올라. 로디올라가 다른 말로 홍경천. 홍경천 로디올라 이거는 공복에 먹고 코엔자임 코큐텐은 식후에. 아 이거 둘 다 약간 피로회복 관련된 컨디션 관련된 영양제들 같은데 이거 코큐텐은 항산화 관련된 거고 로디올라 이게 좀 스트레스 완화? 이런 건데 이제 아무래도 고강도 운동을 하다 보면 뇌나 신체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는 하죠. 근데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 근데 여기 제일 처음 후기가 리뷰가 로디올라를 먹게 되면 확실히 운동이 잘 됩니다. 운동이 잘 된다는 의욕이 생긴다는 뜻인 듯 합니다. 제가 성격이 매우 더러운 편이어서 쌍욕도 잘하고 짜증도 잘 내는데 온순하고 차분해집니다. 성격 더러우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추천해 주신 거 아니죠? 수상한데. 아무튼 이거 영양제들 제가 이거 말고도 마그네슘도 먹고 아 쌤이 하나 더 추천해 주는 게 타우린이거든요. 그거 운동 전후로 먹어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먹는 셀시어스 거기에 타우린이 이미 함유되어 있어서 타우린은 따로 사지 않았고 저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아침에 인삼균이랑 양배추즙 먹는데 이제 아침에 이거 로디올라 먹을 거고 그다음에 밥 먹고 이거 코큐텐 먹을 거고 비타민 먹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이노퓨어 먹을 거고 그다음에 자기 전에 마그네슘 먹거든요. 영양제도 잘 챙겨 먹어보려고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가 있어요. 몸이 그 좋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면 아무리 식단해봤자 흡수 못하고 잘 몸 신체 필요한 곳에 전달을 못하는데 말짱 도루묵 거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먹어보고 또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끼우려고요. 진짜 보여줄 수가. 짠고 이제 이것도 자 이제 밥을 먹어보도록 할까요? 이거 호박전이 추천해준 거 탐스 청포도 석류향. 오. 청포도 맛이 엄청 세요. 좀 달다. 하지만 단맛으로 먹는 거지. 위에 김치 시즈닝 다 먹어서 그 에브리띵 버터 엘로떼 뿌렸습니다. 0칼로리예요. 그거 보면서 먹어야죠. 이거 내일 등 운동 각이다. 오늘 고구마도
아주 맛있어 보이구요. 잘 먹겠습니다. 친구가 미국에서 사다 준 스트로베리 망고 맛인데 짱 맛있어. 맞아, 지연 오늘 와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잘 가요. 화이팅! 화이팅! 잘 가요. 이거 엄마야. 이거 쓰려고. 아, 아니에요. 이거 쓰세요. 어, 감사합니다. 두 개 써요. 빠빠이.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체육관에 칠판 제가 부신 칠판 다시 사서 전달하고 여러분 체육관까지 와서 와드 안 하고 다시 집에 간다는 거 진짜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아시나요? 근데 오늘 목요일이라서 오늘 하루 또 온전히 쉬려고
네,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 가방도 아예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운동과 휴식 또 그런 적정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번 영상 댓글 보니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고민이 아니구나 싶어서 그게 조금 위안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 옥구원에 그 호박전이 놀러 왔거든요. 되게 자주 오셨는데 오늘 또 뭐 선물을 이렇게 들고 온 거야. 근데 책이랑 이렇게 또 노랑노랑하게 내 취향 저격해서 갖고 오셨는데 책 제목이 딱 봤자마자 나 울 뻔했잖아.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라는 건데 단 한 번의 승리보다는 매일의 성장을, 반짝하는 천재성보다는 지속 가능한 꾸준함을, 뭐 이런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려고 하는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게 됐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는 학창시절에 운동을 1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 그 다이어트 일대기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코로나 때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시작했던 게 운동이었고 그때 이후로 운동을 통해서 제가 뭔가를 깨닫고 발전하고 성취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에겐 되게 값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살짝 거기에 그런 거에 내가 중독된 게 아닌가. 이제는 운동 강박 이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운동 안 하면 안 돼. 내가 운동 안 하면 살찔 거야. 나 운동 안 하면 뭐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운동을 하는 건 아닌데 운동에서 내가 얻었던 그 성취감, 운동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었던 거, 배울 수 있었던 거, 뭔가 운동에서 얻는 긍정적인 영향들 이런 거에 내가 조금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중독됐던.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내가 그거를 조금 많이 쫓게 된 거지. 그래서 운동 자체는 너무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시간을 빼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게 되게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운동하면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지만 체력도 아무래도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막 공부를 미뤄놨던 것들도 있는데 또 저녁 시간이 운동을 안 가면 가족들이랑 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내가 포기했던 것들도 떠오르고 이러면서 내 인생에 운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또 운동만큼이나 소중한 것들도 분명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하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특정 포인트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운동 강도를 더 높이고 싶게 되고 하다 보면 더 많은 시간을, 체력을, 노력을, 돈을 쏟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시기를 갖게 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 만약에 이걸 모르고 했으면 몸이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가 지금 시기에 할 수 있었던 거를 또 포기하고 놓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 자체는 너무 좋지만 밸런스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을 하되 몸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제가 운동을 쉬어보니까요 약간 아직 뭐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돼서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이 통증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아픔을 느끼는 거에 조금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근육통이 있거나 뭐 체력적으로 힘들 때 되게 둔감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내가 되게 에너지가 0으로 됐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더 추가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때려 넣다 보니까 몸이 완전 망가지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한 민감성을 조금 회복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 지금 스트레칭이랑 이거 신경 쓴지 좀 됐다고 뭐 똑같은 폼롤러 마사지를 해도 통증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케어에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 운동 쉬는 게 좀 힘들고 두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정도까지 갔으면 이미 운동이 많이 정착되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스스로의 기준을 조금 낮출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미디어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쉽게 운동선수나 운동코치나 트레이너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일상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같아.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 훈련하는 게 내 훈련 방식이 되고 어느 정도 참고하는 거는 좋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본인만의 방법을 찾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 참 다이어트가 인생이랑 같은 것 같아. 만만치 않아. 이게 모르겠어. 근데 이걸 하면서 이런 고민과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서 저는 다이어트 기간 갖는 거 되게 좋아요. 힘들지만 저도 끝까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조금 있어요. 턱선 좀 생기지 않나? 턱살은 유준하긴 하지만 더 노력해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랑 이야기도 좀 하고 공부도 밀어놨던 것도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책도 읽어야겠다. 감사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매주 찾아와 주시고 예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내가 살아. 그러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